제가 볼 때 지금은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생님들은 너무 많아요. 코치란 이름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줄넘기 선생님까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삶의 스승이 없어요. 내 전 인격을 걸고 내 전 인격을 맡기면서 함께 대화하고 삶의 지혜를 물을 만한 스승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요새 보면은 컨텐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아이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막 소리 나오고 별걸 다 해주고 연동되고 난리잖아요. 근데도 아까 알트스쿨 실패하잖아요. 왜? 기계가 인간과 인간이 눈을 맞추고 가슴과 가슴이 통하면서 만나지는 도제식으로 전해지는 지혜와 그 암묵적 노하우를 디지털이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 중에서 무슨 뭐가 드물어요? 지혜 교육의 컨텐츠가 극도로 드뭅니다. 세 번째, 요새는 너무너무 많은 모임들이 많잖아요. 툭하면 모임들이 많잖아요. 뭐 SNS를 통해서, 뭐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동체가 없어요. 어렸을 때 뛰어노셨던 그런 데가 있으면 그 따스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오고 정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 공동체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교육방주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센터장님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서 정말로 그 부모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님이랑 이것을 전적으로 하겠다고 투자해야겠다고 해서 만드셨다고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한 일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교육을 죽으라고 해봐도 집에 가서 엄마가 그대로니까 애가 항상 그대로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엄마고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얘는 아들이 아이가 유대인을 아닌 걸로 치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비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제 아이를 봐도 엄마랑 절대 시간이 많고 엄마와 내 몸에서 나와서 내 몸과 정서로 또다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돌아왔을 때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케네디 스쿨은 정치행정대학원이고 정책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레벨에서 변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아, 정책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신데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애가 변할까요? 남편이 변할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희망은 어디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 정말 아이의 인격을 맡길 수 있는 스승. 급변하는 지식이 아닌 정말로 불변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그리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건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렵지만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이상이 되기 이상부터는 그게 그 더 이상 걸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새 마음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쭉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어머님들께서 교육 투자가의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투자가의 눈을 갖는 가장 기본은 내가 나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철학에 근거한 원칙, 절대 깨지 않을 나만의 원칙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정말 시드, 사랑의 시드, 워드를 심어가시고 그것들을 살아갈 때 아이에게 이제는 IQ, EQ를 넘어 SQ, 잠재의식 등 영성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성공지능이 돼줄 거라고 믿습니다.